안녕하세요, 지수쌤이에요. 자, 온라인 코스를 처음 하게 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대가 되시는지 많이 들어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 수업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계속 지속되면서 저도 많이 도움이 되고 서로 다 많이 알아가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자, 슈퍼 애니에는 어떻게 조인하게 되셨어요? 제가 19살 때 김정규 선생님한테 한두달 정도 수업을 배웠어요. 그다음에 수업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 1년 후에 제가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한번더두달 정도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김정규 선생님이랑 김현진 선생님이랑 같이 학원을 열게 되면서 거기서 강사로 들어가서 계속 쭉 같이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가족처럼, 외조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수업을 가르치신 적이 있나요? 저는 딱 수업 가르치는 거 말고 다른 일은 거의 안 해본 20대 초반부터 21살부터 수업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림만 카존아트 온라인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제 미국에서 영문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카존아트랑 인연이 어떻게 되시는지. 카존아트는 저의 아름답고 능력 있는 미국 매니저 허림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학원으로서 아 되게 좋은 학원 같아요. 오늘도 오면서 허림 씨랑 그뭐 아트 센터의 일이나 뭐 카존에서 하는 수업 방식이나 이런 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미국에 살면서 되게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카존아트에서 온라인 수업을 프로포즈했을 때 받아들이신 계기와 또 온라인 수업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소견. 온라인 수업 솔직히 다 기회가 있으면, 저는 사실 1대1로 수업하는 게 제일 좋고, 뭐 1대1은 아니더라도 여러 명이랑 그래도 소속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제일 좋고, 이렇게 바로 하면 바로 피드백 주고 이런 방식이 제일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좀 자기가 수업 듣고 싶은 다양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좀 자기 실력을 혼자서 이렇게 키우고 싶을 때 먼저 키워놓고 한다면, 나중에 뭐 면대면대로 저는 따로 만나가지고 그런 건 좋은 것 요번에 첫 번째로 같아요. 네. 온라인 수업을 어떤 거를 소개해 주세요. 오늘 일단은 수업을 오늘 찍은 거는 두개골이랑 두개골을 한세 가지 각도에서 두개골을 그렸고, 그다음에 약간 다양한 앵글 얼굴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너무 많이 그렸다 보니까 한 5개 정도밖에 못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성의 얼굴을 두개골을 일단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하는 거 위주로 일단 그러면 지수 선생님이 이제 가리키면서 많은 것을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네.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보는 실수. 실수, 아무래도 요즘 어릴 때부터 디지털을 접해가지고 CG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트래디셔널한 걸 너무 안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렇게 그 차곡차곡 밟아가는 과정이 사실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뭐 스타일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걸 너무 스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파운데이션 안 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조금 처음엔 지겹더라도 그걸 좀 이렇게 차곡차곡 밟는 게 좋지 않을까. 인체랄까 뭐 퍼스펙티브랄까 뭐.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아티스트로서의 중요성? 아티스트로서 해야 네, 되는 중요성. 아티스트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세 꼭, 같은 거. 네, 꼭 자세나 그리고 또 아티스트로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 하는 능력. 그거는 일단 저도 원래 잘 못하는 부분이긴 했는데, 자기 어필? 그리고 꾸준한 거? 그거 있으면은 인생이 그렇게 짧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해도 무조건 올라가는 각에 돼 있거든요. 근데 하다가 이렇게 뭐 하나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그냥 안 하게 되면은 안 그러면 되고. 자기 어필하고 꾸준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꾸준함이라는 거는 뭐
기초를 계속 연습해라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 그림을 많이 더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만큼 쭉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오는 걸 지키는 거 꾸준히 그냥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어필이나 자기 어필은 자기 혼자 연습장에 그려서 갖고 있어 아무도 못 보잖아. 그냥 어떻게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줘라.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한 방법은 그냥 같이 친구들끼리 같이 그림 그리고 그거를 에센스 올리고 그리고 제가 뭐 오프라인 수업도 하고 또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행사 같은 데도 많이 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최고 좋긴 한데 그 기회라는 게 누구에게나 오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좋은 인연을 많이 맺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사실 선생님은 커리어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가장 중요하고 조금 임팩트 있었던 인연이 있을까요? 인연. 인연인데. 김 현진 선생님이 현진 쌤은 뭐 그냥 항상 이렇게 뭐 손잡 같이 가는 건 같이 가는 파트너 같은. 그러면 선생님 미스 지수라는 책이 있잖아요. 있지요. 그 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스 지수는 일단 제목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미스 지수라는 제목 책을 낼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미스 지수라는 이름은 저희 여성성을 드러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인스타그램 어카운트 만들 때 지수라는 이름 다 쓰고 있으니까 뭘 하지? 하는데 옆에서 현진 선생님한테 그럼 이렇게 대치되는 말은 뭐 이렇게 막 몇 개 던지다가 미스 해라 미스 지수 그냥 말이 이어지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태그 나중에 바꿔야지 한 거였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게 붙어가지고 계속 미스 지수 처음에 약간 날 그렇게 부르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그냥 다른 걸 한다기보단 이미 알려졌으니까 그냥 그 이름 그대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처음부터 책을 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니라 제가 그냥 20대 중반부터 30대 초까지 그냥 낙서했던 거 그냥 진짜 모아서 그냥 스캔 몇 번 스캔한 것들 그냥 탈탈탈탈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냥 척척 모아놓고 있었는데 책을 내면은 또 이렇게 같이 외국에 다니면 정희 씨랑 같이 외국에 다니면서 그 시너지도 같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받아가지고 책을 내게 된 거죠. 미스 지수는 여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여자를 그리는 거를 이제 그중 다 그중도 다 좋아하시는지 제일 좋아하시는지. 네네 뭐 여자 그리는 게 제일 편하고 사실 여자를 남자도 많이 그리거든요. 사실 원래는 많이 그렸어요. 그랬는데 그 현진 쌤한테 아나토미를 배우면서 근육보다는 뼈 그리는 게 재밌더라고요. 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성을 많이 그리게 됐고 아나토미를 알게 되면은 옷을 안 그리게 돼요. 약간 그게 재밌으니까 많이 그리는 게 재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옷을 그리게 되고 그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야하거나 뭐 이런 걸 그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벗은 여자를 그린다고 말해서 전 놀랐어요. 제가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선생님은 정기 선생님하고 현진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좀 영향을 받고 그러신 건가요? 다른 좋아하는 것 되게 많거든요. 오토바 가치를 좋아하고 메비우스 좋아하고 앨범 하나들 되게 거의 앨범 하나거든.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작가들도 많이 있긴 한데 일단 그림 영향 가장 가까이 있는 두 사람한테 제일 많이 받은 제로라든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 총 선생님은 이제 정기 선생님하고 현진 선생님한테 총 교육받은 게 대충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겪는질로 배운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해! 라고 이렇게 시켰고 학생으로서 받은 거는 정기 쌤한테는 총 4개월. 오 짧네요. 그리고 현진 쌤한테는 한 달, 두 달 정도 인터뷰였고 근데 제가 강사를 하면서 정기 쌤이랑 현진 쌤이 옆에서 이렇게 다른 학생들 이렇게 수업을 해주면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같이 보는 거죠. 그때 이렇게 그런 거지. 저한테 이 그림 틀렸어 막 이런 과정은 좀 짧았어요 사실. 신기하네요. 좀 되게 오래된 줄 알았는데. 정기쌤 어차피 입시 선생님이셔서 그때는 고3만 가르치는 거였지 뭐 재수생이랑 고3만 가르치는 거였지 대학생들은 안 가르쳐. 그럼 선생님은 대학생 때부터 강사로서 같이 이렇게 껍딱지처럼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목표는
사실 1년치 못도 안 정해놓고 하는 편이라서 500 넘는 책 계속 내고 싶고 뭐 클래스도 계속 하고 싶고 오래 가는 거? 그럼 쭉 오래 많은 욕심 없이 오래 가는 거? 네. 선생님 그럼 미스 지수 두 번째 책은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저는 한 2년 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2년 안에? 그럼 비슷한 콘텐츠를 기대해도 되나요? 네, 그거 말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사실 한국에서 도퍼가고 일본에서 도퍼가는데 그 작법서? 응, How to Draw. How to. 응, 지금 일단은 계획 중에 그거는 1년 안에 꼭 쓰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뭐 영문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선생님의 온라인 수업이 나가기 전에 이 인터뷰가 먼저 나갈 텐데 네. 이제 선생님을 궁금해하시는 팬들한테 선생님 한번 하고 싶은 말씀. 제 팬들은 아무래도 다 그림을 취미로 그리는 분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 그림 따라 그리는 거 이렇게 태그에서 가끔 인스타 올리시거나 그거 보고 있어 되게 재밌거든요. 고맙다? 그런 말씀? 감사하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에 카전 온라인에서 아나토미 수업을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했어요.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내용은 일단 제가 맨날 그리는 여성 얼굴 위주로 수업을 했고 뭐 두개골이랑 뭐 여러 각도로 얼굴 그리는 방법 그런 거 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